오늘 헤어졌는데 카톡 좀 봐줘. 왜 헤어졌을까? 남의 이별설은 언제나 즐거운 것 같아요. 어떤 가짜는 이유로 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헤어졌어요. 카톡 좀 봐주세요. 저희는 사귄 지 두 달 됐어요. 동갑이에요. 지금 마음은 다시 만날 생각이 없어요. 밤이 되니까 좀 진정이 돼서 내가 좀 심했나 싶어요. 언니들이 보기엔 어때요? 내가 너무 급발진인가요? 카톡 좀 봐주세요. 그런 말안 했어. 데이트하는데 차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 내가 언제 기름감 되기 싫다 그랬어? 네차 아니고 가족 차라며. 너는 진짜 너일 끝나면 힘들까봐 데려다 주고 싶어서 가족들 눈치 봐가면서 빌려온 건데, 넌 진짜 사람 마음 왜 이렇게 몰라주니? 나는 걸어도 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넌 말이 왜 이렇게 안 통하니? 밤 9시 공원 가로질러서 여자애가 혼자 걸어간다는데, 남친으로서 널 혼자 두면 마음이 내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그래, 기분 안 좋겠지. 이해해. 근데 우리 동네 밝고 신도시라 사람도 많이 다니고 유동인구도 꽤나 있어. 괜찮아. 그 시간대 나랑 같이 걸어보고 너도 인정했잖아. 나 보고 싶어서 온 거지. 내가 정말로 걱정돼서 온거 아니잖아. 이거 일단 두 분의 태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지금 딱두 군데 나왔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런 스타일은 상대방도 힘 빠지게 만들어요. 굉장히 피로감이 큽니다. 예. 그리고요. 나 보고 싶어서 온 거지. 나 걱정돼서 온거 아니잖아. 보고 싶어서 와도 기분이 좋은 거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빌려가지고 오는 것도 너무 기특한 거고, 남자친구가 괜찮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죠. 걱정돼서 오는 게 아니다. 너나 보고 싶어서 온 거잖아. 목적이 중요한가요? 정말 복에 겨운 친구들이군요. 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 눈치 보면서 차 끌고 나온 내가 안쓰럽지 않아, 넌? 기름값 꼴랑 두번낸게 그렇게 아까워. 아하, 결국 이들의 싸움의 큰, 틀은 돈이군요, 돈. 돈입니다. 연인관계 쪼잔하게. 돈. 됐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아니, 오늘까지 합하면 세번더 줬잖아, 기름. 난 너한테 이것밖에 안 되나 보네. 이 남자는 인정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 욕구가 너무 과해. 예. 지 차도 아니고, 그래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순전 본인의 의지로. 들어봐. 너희 집 식구들이 나 때문에 차가 없으셔서 불편하실까봐 나는 오지 말라는 거야. 날 걱정하는 네 기분 이해해. 고마워. 근데 우리 둘다 성인이잖아. 걱정 같은 개인적인 기분으로 매번 일을 할수 없는 거잖아. 내가 위험하다거나 그럴 때 네가 필요하면 연락을 할게. 그때 나와줘. 매일 하는 내 출퇴근을 네가 무리해서 눈치 보면서 가죽차 끌고 나오지 않아도 돼. 난 정말 괜찮아. 기름값은 우리가 차를 빌려서 어딜 놀러 간다면 낼 의향이 있어. 몇번 너희 차 얻어 탔으니 나도 좋은 기분으로 기름값 낼수 있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이건 남자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참, 좀 쪼잔한 남자를 만났군요. 예. 쪼잔한 남자를 만났어요. 이건 남자 새끼가 문제라고 생각하다고 좀 채팅창에 나왔는데, 맞아요. 남자 새끼가 문제네요. 말이 안 통하는구나. 진짜 너랑은. 또 이런 식으로 상대방 탄식 나오는 이 대화 정말 해선 안 되는 이, 피로감. 피로감 좆되는, 말투. 탄식. 정말 해선 안 되는 말투입니다.
예, 정말 해서 안 되는 말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 어떻게 배려심 없이 네 할 말만 그렇게 하니? 이제 속이 편해? 아니, 차를 끌고 오지 말아달라는 말이 넌 기분이 나빠? 어떤 부분이 기분 나쁜지 내가 납득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 나 정말 모르겠어서 그래. 정말 여성분이 논리적이네. 예. 너 카톡으로 다다다다 말하는 것도 지치고 힘들다. 또 탄식. 아니, 어떻게 연속 사탄식은 좀, 야. 카톡으로 전달 잘 안 되는 것 같아. 통화로 할까? 그게 아니잖아, 지금. 넌 진짜 연애를 이전에 어떻게 한 거니? 에? 이것도 너무 해선 안 되는 씨발놈의 말투예요. 아니, 이런 쪼잔하고 병진재끼, 찝재끼들은 여자친구가 다 있는데 왜 저 같은 이렇게 정말 메타인지 지리고, 예? 성인지 감수성 완벽한 남자는 왜 여자친구가 없는 거죠? 완전 찝재끼, 쪼발재끼, 병진재끼네요. 예. 연애를 이런 식으로 했어? 상처 주면서? 네 할 말만 하고? 일단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 실수는 사과하고 하는 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 얘기해서 고칠 건 고치자. 그런 건 연애가 아니야. 서로를 깊이 알고 이해하고 위하는 게 연애지. 너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세상 어떻게 살아? 너도 참 어리다. 이야... 그래? 그럼 네 말대로 제대로 연애해볼게, 너랑. 오? 그럼 네 말대로 제대로 연애 너랑 해볼게.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네. 아, 이 남자 존나 잘생겼나 본데? 와... 이걸 참는다고? 깊이 널 알아가고 싶다. 그동안 기분 나빴던 거 다 얘기해 주겠어? 넌 진짜 사람 기분을 거지같이 하는 재주가 있어. 서로가 달라서 그런 건지 널 일부러 기분 나쁘게 만들 의도가 없었어. 한번 고쳐볼게. 고쳐볼게? 너 지금 아랫사람 대하니? 잠깐만. 씨발. 주작 같은데? 쎄한데? 주작 같은데. 조주작이다. 이건 조주작이라고 봐야 돼. 이거는 여초식 주작 같습니다. 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계속 여자친구에 대해서 그 피로감만 증폭시키고 있잖아. 저거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시간이 남아 돌고 자기가 또 망상해갖고 만들어낸 저런 주작글이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런 게 또 개나 쏠쏠한가 보죠. 예. 그냥 병진재끼라 그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대생들에게 유행 중인 머리. 이거는 파마니 머리 아닌가요? 유행은 참 돌고 도나 보다. 옛날에 그 고정유빈 배우. 아닌가? 아, 그 있었는데. 아, 정다빈. 정유빈이야, 정다빈. 딱 이 스타일이잖아. 그죠? 예. 옛날에 약간 요런 느낌의 머리 스타일, 인 것 같습니다.
맞죠? 딱 요 머리. 유행은 참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전부 다 볶아버리네요. 이거는 남자분 아니에요? 여자분인가? 아니 뭘 보고 여러분들은 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면상이 별로지 않아요? 여러분들 면상이 별로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쁘기만 하구만 왜 부정을 내뿜으십니까? 너무 좋은데요? 요런 머리 스타일리시하고 약간 시크해 보이기도 하네요. 예. 오. 이뻐요. 예. 부시시한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너무 이쁘다. 예. 허쉬컷이야 이름이? 논란이 되고 있는 낮에 이거는 저 삼계탕 포즈인데요. 예. 삼계탕 포즈를 하셨네. 예. 뭐 나쁠 거 있나요? 백숙 포즈를 하셨네. 아까 그 애새끼 아빠냐고. 그러니까요.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구두발을 갖다가 남이 앉는 의자 위에다 이렇게 다리를 꼬고 얹었다라는 거는, 야, 와. 약간 옛날에 그 김무성의 노룩패스급인데? 은연중에 하찮게 여기는 것들. 은연중에 타인에 대한 그 배려 같은 것들이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은연중에 나오는 저 행동들. 예.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억까 아니야? 저럴 수도 있지. 잘 모르니까. 그래도 좀 그렇죠? 나란 일을 한다는 사람이. 자, 쓸데없는 걸 열을 잃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술값 더치페이 논란. 이거 SNL에 나온 거잖아요. 뭐 술을 안 먹은 사람은 술값을 빼줘야 된다. 뭐 그런 걸로. 더치페이 논란. 저도 이제 그 건강한 모임이 좋아서 제가 이제 막 옛날에는 많이 샀어요. 근데 이제 건강한 모임을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사주는 걸 당연하게 알더라고.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좀 건강한 모임을 위해서 이제 더치페이로 해요. 동생들이랑 뭘 먹어도. 예.
그런데 내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괜히 괜시레 미안해요. 그래서 애들이 저기 35,000원씩 두 닭 나왔다. 그러면 야 5,000원 다 빼고 그냥 보내. 약간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어요. 예. 요번에 춘천 갔을 때 내가 그랬어. 춘천 갔을 때 딱 그랬어. 야 뒤에 거 우수리 떼고 그냥 그것만 보내라. 내가 좀 많이 먹었거든요. 예. 미안하더라고 괜히. 예. 거기다 막국수를 안 먹은 인원들도 있는데. 예. 그럴 때도 있다. 근데 남자들끼리 그냥 시원하게 엠빵 치는 게 맞고 술 안 먹으면 안 나가는 게 맞지. 예. 아니면 애초에 먹지를 말든가 옆에 앉아갖고 그냥 노가리만 까든가. 뭐야 이게 또? 현재 제2의 파검드레스 논란. 옛날에 그 파검드레스 요거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를 굉장히 뜨겁게 했던 파검드레스. 예. 흰금드레스. 이거는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예. 흰 금이 맞고요. 파검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어거지로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좀 생명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뭐 뭐라고 안 하겠지만 별것도 아닌 걸로 괜스레 논란 만들어내는 약간 부먹 찍먹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흰색입니다. 핑크색이죠. 금색이죠. 예. 그죠? 이런 거 보고 또 아니에요 이거 민트색인데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면은 안 맞아서 그래요. 예. 그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세게 한 대 훅으로 한 대 맞으면 예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누구나 처맞기 전까진 그럴싸한 예 계획이 있죠. 맞으면은 흰색으로 보일 거예요. 예. 자, 어거지 논란 넘어가겠습니다. 전 저런 거 거들떠도 안 봅니다. 예. 젓가락질 때문에 논란이라는 나는 솔로. 젓가락질을.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굉장히 쿨하지만 아까 방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쿨하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젓가락질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젓가락질은 배워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 예. 젓가락질은 똑바로 하는 게 맞아요. 기본입니다. 기본.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건 그거는 그냥 음식을 먹기 위한 행위니까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젓가락질을 남이사 로이조 젓가락질을 하건 예? 뭐 이러고 젓가락질을 하건 뭔 상관입니까? 남한테 신경 끄십시오. 그러면 내가 네 앞에 손으로 쳐먹어도 돼요? 응? 그럼 내가 네 앞에 짜장면 손짜장으로 먹어도 됩니까? 통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어떤 이런 룰입니다. 젓가락질은 똑바로 합시다. 예. 젓가락질은 똑바로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백종원은 정석으로 못하던데. 백종원 아저씨가 정석으로 못해도 그냥 연필 쥐듯이 그냥 좀 살짝 이렇게 좀 약간 그렇게 하겠죠. 그 정도는 넘어가 줘야죠. 예. 그리고 자꾸 뭐 잘 나가고 사회에 좀 고위층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런 사람들의 습관이나 뭐 이런 거 보고 자아 의탁하지 맙시다.
백종원 아저씨도 젓가락질 이상하게 하면은 고쳤을 거예요. 남들 눈에 너무 많이 거슬릴 정도라면은. 예. 그렇지 않았을까요? 약간 좀 대입해서 얘기해보면 항상 뭐 사회 고위층이나 뭐, 어? 이런 그 관료들, 그런 어떤 저, 응? 기업 총수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흩하게 가지고 난 라식 수술 안 해. 왜? 삼성 이재용은 안경 쓰고 있잖아. 그 사람이 안경 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아주 멍청한 발상이죠. 예. 삼성 이재용이 안경을 쓰건 라식을 하고 하건 하지 않건 그거는 이재용의 선택이지 자꾸 거기다 자흩하게 가지고 이재용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해야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자흩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 맞아. 연필 지듯이 약간 좀 약간의 어떤 변형된 그런 파지법은 괜찮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거나 뭐 로이조 젓가락질이나 이런 거는 사실 좀 보기가 좋지는 않죠. 예, 눈이 자꾸 가죠. 자. 임신 출산에 대해서 또 한 건 해낸 유튜버. 이게 뭐죠? 일본인 유튜버 같은데, 출산을 안 하면 그 문제점이 해결됩니까? 낳기 싫은 이유를 생각해내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죠? 이게? 무슨 영상인지 좀 가져와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기를 안 낳겠다, 노출산 선언을 하신 건가? 이게 뭐지? 타인의 어떤 가치관을 자꾸 틀렸다고 그 매도하면서 주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도드라지긴 해요. 그죠? 예, 방금 뭐 젓가락질도 뭐 그렇고, 예, 약간 다들 꼰대 기질이 좀 어느 부분에선 일정 다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패시브야. 안녕하세요, 매원입니다. 야, 일본인이 아니었네. 연휴 보내셨나요? 슈츠를 하나 뽑아서 울었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 예상을 했으나 대체 왜 저렇게 애를 안 낳겠다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훈수 두는 사람들이 많을까? 뭐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훈수 두는 사람들이 많다. 왜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잘못된 가치관이니 변명이니 일단은 나의 너무 망가지니까 괜히 변명 지어내는 거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봤는데 몸 망가지는 것도 이유 중에 있죠. 근데 다만 그 단계별로 나눠봤을 때 1단계가 내가 판단했을 때 애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죽음을 겪는다는 것. 나도 죽고 내가 태어난 애도 태어나면 정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슬프겠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이게 이쁘다는 애들 뭐냐. 이쁘시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되게 이쁘신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외모 평가에서 기분이 나쁘실지는 모르겠으나, 예. 이게 이쁘다는 애들 뭐냐라고 채팅 치신 분은, 예. 그 주둥아리 주변에 짜장이나 닦고 얘기하세요. 예? 예? 늘어진 티셔츠에 묻은 김치 국물이나 좀 이렇게 옷이나 좀 빨고 얘기하십시오. 예? 이쁘게 생기셨구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판결 너무 낮은 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낮은 거, 막 이런 것도 너무 당연하지만 기후변화, 이번엔 무더위도 그렇고 우기였나? 대만이었나? 거의 50도까지 올라갔다고. 솔직히 더우면 더 에어컨 틀잖아요. 각 나라에서 이런 뭐 직원을 막지 않는다면 이 더위는 더 심해질 거고, 추울 땐 추위가 더 심해질 거고, 뭐 그런 가뭄들, 일본 오염수 다 따졌을 때 너무너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이 내 나이가 되었을 때 지구는 더 힘들지 않을까. 저도 한편으로는 나라면 애기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자랑스러운 의료 시스템도 붕괴되고 소아과 의사들은 점점 줄어드는 마당에 애기가 아프면
그 애기가 커서 뭔가 큰 병에 걸리면 저는 몸이 좀 약한 편이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하는 그런 날도 있잖아요. 저도 만약 제가 낳은 아이가 근데도 출근을 해야 하고 막 그런 걸 보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어쨌든 태어나면 출퇴근을 해야 하는 삶. 출산해서 몸 망가지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냥 그 아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떨지 그 아이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좋아할까? 전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불만족인데 필연적으로 사는 데는 죽음을 겪잖아요.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살면서 겪어야 할 고통들 그게 필연적이기 때문에 갖고 싶지 않습니다. 낳지 마세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슐랭 셰프 피셜 이해 안 가는 한국 음식. 한국에서 이해가 안 가는 음식이 있어요. 에 맞아요. 아귀찜 먹으러 갔어요. 다 콩나물이었어요. 이걸 왜 아귀찜이라고 불러요? 맞죠. 에 맞아 맞아. 아귀 반 콩나물 반. 에. 90년대 상징이래요. 엑설런트. 야 이거 볼트론 아니야 볼트론. 어 나 이거 있었는데. 어. 지하이죠. 어 이 샤프 기억난다. 야. 진짜 오랜만에 보네. 아 붓펜. 알파 포스터 칼라. 어, 맞아. 나 옛날에 미술학원 다녔는데 이거 샀었던 것 같아. 옛날 캠코더. 재밌는 게 많네요. 넘어갑시다. 이게 뭔데요? 광동제약에서 비타 500 엘리멘탈 매움주의 매운 비타민을 냈다고요? 어? 비타 500 스파이시 엘리멘탈 엠버 캐릭터까지 활용해서 공들여 만든 음료. 매운 거 잘 먹는 사람인데요. 불닭 마왕라면 이런 것들 가볍게 클리어 해봤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보충하려다 위궤양 걸릴 맛입니다. 식품회사의 매운주의와 제약회사의 매운주의는 매우 다른 의미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타500 특유의 레몬맛이 첫 맛이 나더니 혓바닥 가운데까지 넘어가는 순간 입안의 매운맛이 입안 전체를 폭발적으로 채워서 헛기침이 나왔습니다. 꾹 참고 한 병을 싹 털어넣었습니다. 고량주를 마실 때처럼 식도까지 위까지 내 장기의 위치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입안도 하루 종일 화끈거렸는데요. 배 안에서는 화력발전소가 가동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배가 하루 종일 쓰라렸습니다. 지금도 배가 쓰리네요. 우유 먼저 마시세요. 죽을 맛입니다. 식품회사는 가짜 감기, 제약회사는 진짜 감기. 생각보다 많이 맵다. 불닭, 엽떡 잘 먹는 사람들도 맵게 느낄 정도. 비타 500 매운맛. 인방인들이 딱 벌칙으로 쓰기 딱 좋은 음료네. 예. 광동제약 매움주의.
진라면이 리뉴얼 됐다고요? 맛상무님 오랜만에 뵙네요. 좀 더 기름지고 매콤하고 매콤함이 많이 가미가 되었습니다. 고춧가루 향과 후춧가루 향, 톡 쏘는 매운맛이 생겼다. 국물이 줄고 건더기가 늘어서 국물이 더 진해졌습니다. 묵직해지고 매콤한 맛이 올라갔습니다. 리뉴얼된 진라면, 결론은 더 진해졌다. 어허! 신라면 레드 따라가나봐요. 진라면이. 가끔 먹으면 맛있는 라면 같아요, 진라면은. 윈터의 토레타 광고. 윈터는 항상 좀 초췌하고 좀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좀 굉장히 좀 소양인 소음인 약간 이런 느낌 나. 그래가지고 뭔가 뛰는 이 폼도 엉성하고 병약미가 좀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난 별로. 이쁜데요? 모르겠어. 김채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김채원이 토레타 광고를 찍는 그날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진단 뺄 순 없잖아. 가볍게 열리고 가볍게 세워봐. 토레타가 좋다. 이용못. 상큼함이 그래도 있네요. 흑백요리사는 넘길게요. 에. 7의 남자가 뭐예요? 7의 남자. 7의 남자는 여초에서 나온 단어고요. 최근에 뭐 태토남 그리고 무슨 남이었지? 애겐남 그리고 7의 남자. 뭐 이런 신조어인데요. 7의 남자라는 것은 뭔가 아쉬움이 좀 있는 예. 얼굴은 진짜 잘생겼는데 뭔가 키가 작은 임시완도 어떻게 보면 7의 남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뭔가 시댁 같은 그런 모습인데 럭키 원슈타인인데 상위 30%의 남자라고 보시면 돼요. 10점 만점에 7점 정도 되는 상위 30%의 남자를 제 7의 남자라고 합니다. 10점 만점에 7점. 이렇게 보면 또 너무 괜찮은데 김혜성 7의 남자 잘생겼죠. 예. 약간 언럭키 임시완 언럭키 임시한 정도 되는 포지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언럭키 도경수 느낌도 좀 있네. 근데 도경수는 7의 남자라고 하기에는 노래를 너무 잘해. 예. 도경수는요, 여러분들, 7의 남이 아니에요. 예. 9의 남이라고 봐야지, 도경수는. 키 작다고 그렇게 후려칠 그럴 레벨로가 아닙니다. 도경수는 노래도 너무 잘하고 굉장히 매력 넘치고 잘생겼죠.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인 이유. 차은우네요. 예. 다이어트 전이 뭔지를 모르겠네. 위에 네 개. 어. 뭐래 씨발. 어이가 없네 진짜. 넘어갑시다. 풍자, 풍자님 요즘 굉장히 뭐 인방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뭐 TV고 예능이고 뭐 유튜브고 정말 종횡무진하죠. 예. 트젠에 대한 인식. 어떻게 보면 트랜스젠더 자체가 차별을 깨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저를 바라봐주는 시선이 좋아졌다고 느꼈던 게 처음에 제가 어딜 가든 저를 설명해야 됐거든요. 예. 뭐 말하다가 툭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드네. 정말 여기까지 있었어? 네, 정말 거기까지 있었어. 아, 그래. 나는 풍자님 좋던데. 아니, 최근에 그 랄랄님 그 쇼츠에 나온 게 개웃기던데. 뭐야? 뭐야? 차 빼세요. 어머. 왜 뛰고? 아이 뭐야? 아, 이게 너무 웃겨. 웃기지 않아? 나 풍자님 너무 좋던데. 랄랄님도 좋고.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이식으로 일형 당뇨병을 완치를 성공했다. 당뇨라는 게 완치라는 게 없는데 당뇨도 정복이 되는 이 의학계가 왜 탈모는 못 잡아내는 거야? 당뇨까지 정복했고 암도 정복했으면 이제 좀 탈모 정도는 좀 정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대체 다이어트 약도 나오고 그럴 판국에. 줄기세포 이식으로 인슐린이 췌장에서 생성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의학계.